언하 시작합니다. 불의 신전 가서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얼어붙은 고원으로 가서 바로 이동하도록 하죠. 갑시다. This land shall 용암의 soon be 강. mine. 여기도 늑대가 잔뜩 있네. 아, 나 저런 거랑 싸우기 싫어. 건물 그냥 때려 부수고 도망갈래. I've been your leader 이쪽에 보넬이라는 NPC가 있네요. 그리고 여기 또 다리를 이어주는 재단이 있죠. 이거 미니맵을 기점으로 움직여야 해서 편집을 하도 하니까 용암강을 건너면 불의 신전이 나타납니다. 야만인들을 마을에 가서 힘의 수정을 찾고, 이것도 똑같네요, 내용이. 다 때려 부순 다음에 수정 찾는 거네요. 이 정도면 통편집해도 되겠는데. 그렇지. 수정 나왔다. 돌아갑시다. 아. 이게 뭐야? 뭐야, 거인 전사인가 봐. 오, 옷 입고 있습니다. 근데 생긴 건 똑같네요. 잡아보죠. 거인 체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명타 잘 띄워야 돼. 야, 너무 튼튼하다, 야. 얘네 야만, 정의 야만인에 맞춰서 얘네랑 싸워도 이길 정도로 나오지 않았을까? 강력하죠? 내가? 내가 제일 세죠? 나둘 소환하고 몸은 잘 세워줄 것 같다. 야, 거인 좀비 나왔습니다. 이거 땡겨주는 게 없어. 게임이 약간 좀 흐름에 불러와 보내고, 그렇지, 몸잘 되고, 그렇지. 괜찮은데? 아마존이 세력이 3000인데 저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센 편이죠. 그렇지. 파란색 힘의 수정. 수정이 두 개가 나왔네? 자, 건물 다 부수고 왔습니다. 아까 본 이제 정의 거인이 아니라 거인 전사겠죠? 거인 전사는 젠이 안 돼서 지금 먹을 수가 없네요. 보내라 대화를 걸고 이동하도록 하죠. 다리를 건너주세요. 나 수정 두 갠데? 이거 왜두개 나왔지, 나는? 요상하다. 공격해. 그렇지. 얘는 좀 억센데? 다 건물 때려 부숩니다. 건물 때려 부수는 게 제일 빠르는 것 같아. 싸우는 것보다 플레이 타임 저격도 되고. 어차피 노가다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버리니까. 뭐야 얘. 아, 이런 애가 있었구나. 자, 이 녀석 이름이 뭐야? 호른드? 호른드 죽입시다. 야, 이번에 원거리 영웅 나왔어요. 원거리 영웅 처음이죠? 법사 영웅 같은 거, 샤먼 영웅은 있었는데. 괜찮아 보이는데? 안 죽을 것 같아, 원거리라서. 돌아가면 안 되지 않나? 열심히 해봐. 난 소생 시킬 테니까. 야, 왜 나, 잠깐만, 나왜 무적 안 됐어. 다 죽었는데. 호른드. 불 쏜다. 야, 호른드가 능력 있나 보네. 불 쏘네, 얘네들. 원거리 버프 걸어주나 보다. 좋구만. 자, 미니맵 볼까. 미니맵이 약간 흐릿해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. 여기 부수고 내려가면 되네요. 여기 느낌표 있네. 여기도 다리 여는 건가? 그래서 파란 수정 두개준 건가? 그런가 보다. 야, 다행이네. 둘다 먹어. 다행이. 다 깨고 왔어. 다행이야. 호른도 스펙 궁금한데? 야, 강을 건너 용암 속으로 두 번째 수정도 맞춰줍니다. 상자 하나 있네요. 정밀함의 곰봉. 정밀한 나왔습니다. 내가 끼고 있는 게 지금 14%짜리고. 내가 근데 아이템을 전에 바꿨잖아요. 나 바꾼 거 저장 안 되나 봐. 꺼서. 됐어. 야, 너무 좋은데. 내가 스킬 쓰는 그 정도 능력 아니야? 저불 붙는 거? 얘는 살려둬야겠다. 점점 사기 윤신이 나오는 것 같아. 불의 신전 도착했습니다. 저기서 가져오라는 건가? 포탈 있네요. 나 거인
전사까지 먹고 같이 능력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. 호른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볼 필요 없겠죠? 여기 시체가 없어서 될지 모르겠다. 다 대기하고 있어봐. 아, 저리로 가 있어봐. 내가 몰래 혼자 갔다 와야겠어. 죽을 것 같아. 그냥 싸워. 빨간색 불소정. 오늘 발음 많이 새는데? 따라와.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있구만. 한 마리? 강하다. 수정이 다른 수정이 필요하다네요. 아 이걸 열라면은 이걸 열라면 여기서 이걸 해야 되네. 저기서도 뭔가 있나 본데. 얘랑 놀아. 노란색 불수정. 이렇게 두 개 가져가서 열고 열리고 열고 열고. 아이템이네. 돈과 아이템이 나왔습니다. 지휘 최대치 올라가고요. 속도가 올라간다. 됐어. 필요 없어. 난 전사야. 나 지금 혼자 다 하고 있잖아. 고대불의 원 불러와. 불 추가 데미지 의미 없지 않을까?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? 여기서 우리 애들 죽을 것 같은데. 나 가차 열심히 돌려가지고 다 편집해가지고 없애놨는데 결국 아 얘를 못 살릴 거 아니야. 가차 볼 일도 없었고 이씨. 야 잠깐만요. 너 너무 억센 거 아니냐? 호르스 좀 호르스 봐줘. 야 무슨 한 방이야. 나는 무적이 있으니까 한번 살았어. 살아서 살았으면 됐어. 두 개 골 원 저주. 좋아요. 누르면 보면 되겠죠? 좋은 건데 못 쓰겠다. 난 치명타가 좋아. 치명충이야. 불의 시즌에서 요구하도 수정 가져왔습니다. 돌아가도록 하죠. 어디 보자. 얘네 아 이제 하나 남았나봐. 거인전사 풀리면은 영웅은 하나인가봐. 호른드 지금 140에 1200에 체력 2만. 체력 2만이나 되네요. 오라 비용은 15,000. 자 퀘스트에는 불과 얼음의 흔적이라고 써있는데 일단은 마코에게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대화를 하도록 가도록 하죠. 얼음의 흔적을 또 찾으러 가야되나 보지. 산소 깊숙한 곳에 폐허가 된 사원에 감춰져 있습니다. 이 열쇠가 필요합니다. 열쇠를 갖고 이동하라고 하네요. 그럼 사원으로 가도록 하죠. 야마린의 고지대로 넘어왔습니다. 야 이번 맵은 좀 띄엄띄엄 있네요. 건물이 여기 두 개밖에 없고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. 가서 어차피 다 똑같지 않을까? 다 똑같은 것 같은. 다 때려 부수죠 우리. 다 때려 부수라는 거죠. 아 똑같네 뭐 내용은. 가자. 바로 열쇠 나왔어. 너무 편하게 주는 거 아니냐? 치. 자 열쇠는 찾았죠? 대화 호환이 없네요. 열쇠 찾았으니까 넘어가고요. 포인트 있네요. 포인트에서 한번 찍어주고요. 야! 가라! 야 갈 것도 없지? 야 호른도 버텼어! 버텼어가 아니라 거의 안 달았는데? 이거 함정이 고정피해인가 보다. 길이 이번에도 다양하게 있네요. 위와 이쪽 뭐 다 때려 부수는 거겠죠. 일단 여기를 갔다가 거인전사 풀리겠다. 풀자. 야 잠깐만요. 야 진짜 원거리 세다. 불 데미지가 장난 없는데? 내 데미지는 더 장난 없어. 따라와.